우리 말하듯이 하면 돼요. 그 사람들이 성대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었고 다.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소리가 발생만 돼요. 거기다가 성대에다 아무리 이렇게 비벼댄다고 해도 성대를 혹사시키는 거죠. 소리를 그 공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. 네. 선생님들이 성대를 막 내리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대를 저절할 수 없는데 내릴 수가 없잖아요. 네. 이를테면 이제 성대를 뭐 이렇게 붙여라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미 이제 이 성대가 붙여져 있는 상태죠. 네. 자음이 정확하다는 게 발음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것은 성대가 붙여 있다는 증거예요. 발음을 이렇게 이제 호흡이 세면 성대가 이제 못 붙여 있다는 거고 우리가 성대 자체를 저절할 수 없어요. 연구개처럼. 네. 근데 여기가 이제 소리가 발생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성. 이게 이제 소리가 만들어져서 입으로 와서 이제 자음이 생성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언어 활동이 가능하게 되죠. 그러면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말보다 더 음정이 높잖아요. 그러면서 뭔가 세게 부딪혀줄 곳이 필요해요. 네. 그리고 실제로 성대를 통해서 나온 고음으로 될수록 성대가 더 장력을 형성하거든요.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가지고 장력이 더 형성이 되니까 고음에서는 이제 그 호흡이 성대를 뚫고 나온 호흡이 굉장히 압력이 형성 고압력 호흡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입 천장에 부딪히면서도 세게 부딪혀지고 그러니까 세게 부딪혀지면서 공명의 효과가 더 세지는 건데 마스케라를 써가지고 공명을 만들어야죠. 이를테면 지금 제가 이제 마스케라를 쓴 거죠. 네. 근데 성대를 내리라고 해가지고 성대를 의식하면 헬로 이렇게만 불러버리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성대를 굉장히 혹사시켜요. 그러니까 인체 구조적으로 그 벨칸토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체 구조적으로 바르는 공명강을 쓰고 있고요. 몸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대가 훨씬 수명이 길죠. 그리고 바른 음정으로, 바른 피치로 오랫동안 노래할 수 있어요. 막 성대를 의식하고 그러는 사람보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올린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바이올린하고 이제 현을 그으면 브릿지가 계속 그 밑으로 그 공간 안에 있는 막대기에다 계속 진동을 보내주고 바이올린 벽, 뒷벽을 쳐가지고 공간을 울린 소리가 이제 F4로 나오잖아요. 그 동체에 브릿지를 통해서 그 몸, 그 동체로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공명을 시켜고 나와야 되는데 성대를 쓰라고 하는 것은 이걸 동체를 다 떼어내버리고 활로 이렇게 이 기판 네. 기판에 있는 현만 쭉 거라고 긁어도 소리가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한계가 있어요. 반드시 공명에 할 수 있는 그 통이 있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그 통이 있는 대로 와야 되는데 네. 성대를 계속 너무 혹사시켜. 여기는 말 그대로 발성 소리만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만 만들어내는 데고 성대를 굉장히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요.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. 너무 성대를 강조하는 교육이 됐어. 어느 순간부터 성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이 기도에서 나오면서 이게 부딪힐 곳이 없으면은 소리가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소리가 안 되잖아요. 네. 호흡이 부딪힐 게 없으면 이게 호흡이 막 이렇게 다녀도 이게 부딪힐 곳을 못 만나면 소리가 발생이 안 돼요. 뭔가 예, 딱딱한 곳에 부딪혀야 되거든요. 소리를 만들려고 중간에 이제 성대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. 네.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. 그 다음에 이거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연약한 소리다 보니까 2차적으로 인두광을 통해서 입으로 하고 경구개를 치죠. 경구개를 쳐가 딱딱한데 위에 공간이 있는 곳에 치면은 그게 이제 그 소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을 형성하게 되죠. 그래서 커지는 건데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는 다 된 거고 사실은 경곡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. 근데 교육이 할 수 없는 것에 집중돼 있어. 영국에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 자동으로 조절돼 있고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자동으로 영국의 성대는 자동으로 호흡이 인출되면서 이렇게만 안 하면 우리 말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건데 네. 이거를 너무 이미 소리가 발생된 거에다 계속 여기다 막 지저대라고 하니까 정작 경곡에다 집중해야 될 거를 공명판에다 집중해야 될 거를 거기를 놓치고 있어요. 교육이 진짜 소리는 여기로 와야지
내 개성 있는 소리가 만들어지거든요. 네. 발생, 증폭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호흡 통해서 공간으로 나오는 건데, 이거랑 똑같거든. 성대를 내려라, 성대를 붙여라 하는 것은 이미 붙여 있는데, 너 심장 뛰게 해. 안 그러면, 너 심장 10분만 멈춰있게 해봐. 우리가 그거 못하거든. 못하죠. 우리 의지로 뛰게도 못하고, 네. 멈추게도 못해요. 이거랑 똑같아. 굉장히 맞아요. 우리 교육이, 사실 성악교육이 좀 코미디예요, 생각해보면. 안 해도 돼. 그럼 우리 잘 때 의식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, 의식 없을 때는. 그러니까 생명하고 관계된 것은 자동이죠, 의식이 없어도. 네. 뭐 소변 마렵고, 뭐, 응가 마렵고, 이런 거는 참을 수 있죠, 우리 의지대로. 근데 생명하고 관련된 거는 진짜 우리 의지대로 안 되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잠잘 때도, 우리 애들 잘 때, 어떡하지? 너 잘 때 숨 쉬어야 되는데, 어떡하지? 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. 그죠?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이게 코미디인데, 네. 음악 교육을 막 성대를 내려라, 성대를 붙여라. 이거는 너무나 당연시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든. 사실 이 말 자체가 코미디인데. 네. 네. 조금만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면은, 이게 합리적인 건지, 어떤 건지 알게 돼요. 네. 저도 그 말씀드렸잖아요. 폐는 가슴에 있는데 왜 배에 호흡을 채우라 하지? 거기서부터 의문을 품어가지고 이제 발전 과정이 그렇게 생겼다고요.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. 말도 안 되는 것들이. 발음만 해주면 성대가 붙은 건데, 성대를 붙는 소리가, 이런 소리인지 알아, 이런 소리. 이거는 목을 잡는 소리인데. 그쵸. 입에 못 들어오고. 그러니까 다 목 잡고 노래하는 거죠. 이렇게 되죠. 진짜 많잖아요. 목을 잡는 소리예요. 몰라요. 목을 잡는 거의. 소리 이거는. 기성사학과들 그렇게 다 거의 뭐 90% 이상 이렇게 되죠. 네, 90% 진짜. 근데 이렇게 되면 성대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성악과 수명이 짧아져. 우리 숨 쉴 수 있으면 노래해야 되잖아요.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 됐으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으면 노래를 해야 되는 게 맞아. 말하는 것처럼 훈련이 돼야. 호흡할 수 있으면 노래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이미 본인이 성대를 붙여 있는데 여기다 대고 막 성대를 내리라고 하니까 다 목 잡고 노래하죠. 목 잡고. 오미오 파피노 이때 이미 붙어 있는데 성대 붙여서 오미오 파피노 그러니까 이 경보기를 칠 수가 없는 거죠. 이거 조절도 못하는 것을 내린다고 본인이 착각하고 내렸다고 하니까 목을 잡게 되고 입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. 소리가 계속 밟아버리니까 호흡의 흐름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는 건지 아는데 호흡의 이렇게 인출 방향만 생각하면 못 나오게 막 눌러버리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좀 진짜 너무 그 노래 잘한 사람들인데 한때 잘하고 망가져버려요. 맞아요. 한때 잘하고. 네, 국제 콩쿨도 한두 곡 해가지고 대상을 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잘하는 건데 정말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죠. 한 시간 리사이트를 하게 하면 진짜 순위가 많이 바뀔 거예요. 순위가. 그러니까 클래식 성악, 클래식 성악 인기가 항상 없죠.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노래해? 그러니까요. 자연스러우니까. 오히려 가수들이 훨씬 그러니까. 자연스럽고 바르게 노래하고 있거든. 이민아 씨처럼 평생 노래해야 되거든. 한때 잘하고 말 것이 아니라. 너무 안타까워. 제가 교육기간 20년 교육받고 20년 교육받았으면 이민정 씨보다 더 오랫동안 노래해야지 맞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사실은 다 성대를 상하게, 좀 심한 말을 했지만 성대를 상하게 만드는 교육을 받고 와요. 그 중에 일부가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이 벨칸토를 아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 벨칸토 발성을 같이 배워오죠. 그 사람도 수명이 길어요. 근데 참 안타까워. 한때 잘하고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니까. 오랫동안 노래해야 되는데. 오면 바삐만 해볼게요. 네. 응?